예, 사람 쳐다보다 길을 잃다. 사람 쳐다보다 길을 잃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거짓말 안 한 사람 없지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게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그죠? 거짓말도 뭐 의도에 따라서 좋은 의도, 뭐 선의의 거짓말, 그걸 하얀 거짓말, white lie 이렇게 얘기하고, 뭐 검은 거짓말, 그 나쁜 의도, 뭐 거짓말이죠. 오늘 본문은 거짓말하다가 죽은 부부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덜한 것 같아요. 뭐 거짓말이란 죄를 졌다고 뭐 죽고 사는 문제일까 뭐 이런 생각하죠. 야, 거짓말이야, 뭐 노래 듣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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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고 즐겁게 불러요 그걸. 그죠? 살인은 큰 죄고 간음은 큰 죄고 우린 그렇게 느끼잖아요. 살인, 간음. 뭐 이렇게 다윗의 죄 뭐 이런 거 보면 큰 죄고, 거짓말 그러면은 뭐 있을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거짓말 큰 죄라는 거죠. 원래 보면 이 거짓말 하는데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 뭐 지나가다가 실수로 하는 뭐 거짓말 그런 거보다는 좀 큰 개념이겠죠.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짓된 인생이죠. 이 거짓말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두 가지 큰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첫째는 사람의 인정에 너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된다. 그럼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근데 사람의 인정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과장하기도 하고, 과장이 지나치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인정욕 또는 명예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인정욕, 명예욕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세요. 저 무시 당하면 어때? 우리 무시하면 막 펄펄 뛴다고. 좀 무시하면 어때? 뭐 무시 당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또 인정 안 해주면 또 어때요? 뭐 인정 안 해주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는 거고. 그쵸? 욕먹으면 또 어때? 욕먹으면 욕먹으러 가는 거지. 뭐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 세상 뭐 긴 것도 아니야. 나그네 인생 아니에요? 뭐 길지도 않은데 뭐 그거 붙들고 싸우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가 관심 종자거든요. 관종들. 관종들은 맨날 노심초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관종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 쳐다봐도 괴롭고 쳐다보면 또 쳐다본다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놀란 토끼같이 그 교회 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에 사람들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쳐다보면 어떡하나, 뭐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나, 뭐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너무 남의 눈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이 배경이 되는 게 5장 앞에 보면은요, 거의 36절, 37절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죠, 바나바. 바나바가 헌금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36절, 37절, 4장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근데 너무 잘생겨서 본명보다도 별명이 더 유명해. 일컬어 바나바, 이게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위로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란 거예요. 바나바라고 불리죠. 우리 바울과 바나바 할 때 너무 유명해서 별명이 더 유명해. 바나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밭을 들여서 그걸 통해서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뭐 나눠 먹기도 하고 교회 운영비로 쓰기도 하고 선교비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로. 그러면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야, 바나바 참 훌륭하다. 얼마나 훌륭하면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부를까. 참 훌륭한 분이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멈추든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 먹고 그 길을 따라가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서 드렸다고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하나요? 그 값의 얼마를 감춤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잖아요. 그냥 온전하게 바치든지 아니면은 아니, 내가 뭘 어떻게 따라가. 이제 바나바는 훌륭하지만 나는 그냥 정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주님을 섬기기를 원해.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근데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고 인정욕, 명예욕 이게 지나쳐가지고 꼭 먹고 알 먹고, 이게 문제예요. 꼭 먹고 알 먹고가 다 망할 짓들이에요. 그냥 한 길로 가요, 한 길로. 그 뭐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아, 주님의 일을 할 때 진짜 한번 헌신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칭찬 듣나.
그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사람 인정 다 받고 살아요. 제일 피곤한 인생이 뭐냐 하면은 뭐 어떤 결정 내리면 자기 변명하느라고 자기 주장하느라고 자기 증명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죠. 사람은 원래 오해하는 존재예요. 뭐 오해하면 오해하는 거지. 시간 지나면 또 다 이해하고 아 그거 아니었구나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는 거지 인생이. 매 순간마다 그 오해를 풀겠다느니 뭐 그 내가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느니 맨날 이런 인생들이 있죠. 이게 참 피곤하고 위험한 인생이에요. 마귀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고. 쉽게 쉽게 가십시오. 오해 당하면 오해 당하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신리도 없고 뭐 인정욕, 명예욕 이게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일해도 되는데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헌금 많이 한 척 하면서 바나바 같이 칭찬 들으려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반쯤은 뛰어가지고 자기에게. 그게 우리 인간에게도 이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교회에서도 위험한 게 그 다 위험하죠. 저도 그렇고. 자꾸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강해놓으면요. 시험이 그칠 날이 없어요. 항상 시험이 있다고. 몰라주면 어때? 인정 못 받으면 어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인정하는데. 그러면 시험도 없고 생각보다 세상 편해요. 뭐 사람이 뭐라 그러든 말든 그게 뭐 중요해. 다윗도 자랑하다가 망했잖아요. 다윗이 영적으로 좀 깨어 있었던 사람이죠. 다윗의 그 부하 가운데 제일 영적으로 멍청한 게 요압이거든요. 요압. 요압은 이건 미련한 놈이고 욕심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다윗의 부하 중에 제일 쪼다가 요압이에요. 나중에도 배신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인구조사 한다니까 요압이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23장 3절. 여기 보니까 아니 어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압도 안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아 요압같이 이렇게 멍청한 놈도 아는 거를 그 지혜로운 다윗왕이 모른다는 거. 그 욕심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랑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압이 그 심정을 알고 벌써 마음속에 반역을 하는 거죠. 일부러 조금 세서 알려줬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80만이고 유다가 50만인데 그 베냐민 집을 빼고 이렇게 빼가지고 좀 축소해서 알려줬어. 잘난 척하는 그꼴 보기 싫어서. 그죠? 아 저도 담임 목사가 그런데 이렇게 부교역자들이 보면 알잖아요. 저 지 자랑하려고 저러는구나. 그래서 보고하라 그러면 은근히 축소해서 보고하고. 그죠? 이제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럼 우리가 뭐하러 세는 거죠 그게? 목회를 위해서 세는 거면 살리자고 세는 거. 구원받은 숫자를 세는 게 왜 나빠요? 성경 구원받은 숫자 세잖아요. 아 그리고 민수기 자체가 숫자 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는 거고. 아 교회에서도 숫자 세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뭘 세느냐? 구원받은 수를 세고 세례받는 사람은 숫자를 세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3천 명이 되었다. 뭐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되었다. 뭐 허다한 무리가 왔다. 숫자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게 자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지.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동기는 뭐냐 하면은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센가. 그래서 군대가 130만이나 되네. 130만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나라 군대도 한참 많이 나갈 때가 60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두 배도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센 나라죠. 그죠? 되게 센 나라가 됐다. 그 세는 데만 9달 20일이 걸렸대요. 인구조사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뭐 할지도 없다가 그 많은 에너지를 자기 자랑하는 데다 쏟아부어요? 아니 인구 센서스 하려면 돈 되게 많이 들잖아요. 9달 20일을 그거나 세우고 있어. 세서 결국 뭐예요? 우리 군대가 130만이네 그거 하나 잘난 척하다가. 나중에 이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나잖아요. 그럼 다윗의 그 심령하고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와 이 사람들의 심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로지 하나 공명심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뭐 돈 문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무슨 마음을 주는 거냐. 자랑하려는 마음. 거짓말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뭐 그런 거짓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그냥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공명심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 4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진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게 되잖아요. 물론 뭐 초대교회니까 이거 시범적으로 죽인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죽으면 뭐 다 죽겠지 우리.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게
여기서 죽지 말자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요.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에 매달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다 몰라요. 뭐 알아주지 않아요. 너무 알아줘도 문제야. 내가 열밖에 안 했는데 막 50 했다 그래도 그것도 문제고 나중에 받을 상이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100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도 안 알아줘. 그러면 씩 웃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많이 쌓였도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예민해하고 막 성질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 자아가. 자아가 안 죽으면은 위험한 인생이 됩니다. 즉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듯이 이게 파급 효과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일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제가 오늘도 그 장례식 예배 때 뭐 그 기억났던 두 사람 그 소개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두 사람이 생각나더라고. 그 중간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두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 한 분은 지금 신실한 장로님이신데 어떤 대학의 교수님 아버님이세요. 지금 그분 총장님까지 되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항상 혼잣말로 이러셔요. 지금 장로님이신데 혼잣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장로의 직무 중에 하나가 교인들을 돌보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다. 우리 헌법에도 나오거든요. 장로들은 어려운다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가 되려고 그러면 말씀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작 말씀을 배워야 될 때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설교학 교수인데 자기는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뒷장을 읽으면 앞장을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기억력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혀를 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못한다. 아쉽다. 그러면서 눈물 짓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스토리가 있다고요. 17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처음 믿었을 때 정말 초심이 있던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철학기도 하고 그냥 가슴에 불이 붙던 청년이었다고. 17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인생에는요 항상 이 바람 불 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싸움이 무섭습니다. 교회 싸움이 왜 무섭냐면 양쪽이 다 신념과 정의를 가지고 싸우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싸워요.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청년 25살 난 청년이 너무너무 신실하니까 양쪽에서 싸우니까 서로 자기 편으로 들어가려고 한 주에서는 이쪽으로 끌고 가고 한 주에서는 저쪽으로 끌고 가고 아주 그냥 콩가루 같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분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야 되고요.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따라가 버리든지 싸우지 않는 거. 저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도 저는 분쟁하는 교회에 더 살았거든요. 충정교회라고 거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판 맨날 싸우던 우리 아버지 지금 82세인데 우리 아버지 친구가 유도하는 분이었는데 김지향 장로님이라고 그 맨날 이 떡대들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몸싸움하고 맨날 바리케이트 만들고 막 그러던 교회에서 살았어요. 내가 교회 싸움이 뭔지는 아마 리얼하게 안 사람일걸요. 우리 아버지가 꼴 보기 싫다 그래서 처갓집 교회를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성일교회 저쪽에 도람동에 있는 교회로 간 건데 그 다음에도 계속 싸우던 얘기예요. 얼마나 싸우는지 한 20년 싸웠을 거야 거기.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다 망해. 그때 내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 절대로 교회 분쟁 없도록 하도록. 그죠? 절대로 분란 일으키면 그 사람 죽어요. 교회를 분란시킨 사람 제대로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떤 김씨 장로님을 한번 왔는데 애 4명이었어요. 그때 현대그룹만큼 잘 살던 집이었어요. 두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둘은 미쳐 죽고 다 죽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뭔지 내가 명확히 알겠더라고. 교회 분란 일으키면 다 죽어요. 정말 다 죽어요 그건. 저도 처음에 사역했을 때도 그랬고 뭐 두 번 정도 교회에서 이 막 분란을 일으키려는 충동이 생길 때가 있어. 내가 신만 쓰면 이게 다 작살을 내버리는데 죽어야 돼요. 제가 뭐 잘못한 거 되게 많지만 잘한 거 있다 그러면 그때 죽었어요. 말 안 하고 죽고 갔어요. 절대 분란 일으키지 않았어. 첫 번째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로 100배 이상 축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잘 배운 것 같아요. 분란 일으키면 안 되는데 야, 이 교회가 이상해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상처를 입죠. 그래서 이게 교회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 버렸대요. 열받으니까 20대 때 그 뜨거웠던 청년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 거죠. 자기는 교회 떠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막상 성경을 배워야 될 상황에서 못 배우고 그때도 방황한 거예요. 한 15년이니까 마흔 넘어서 가지고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초심이죠. 초심이 신겨지면은 돌아갈 초심이 있으니까 돌아놓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철저히 믿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렸지 버렸으면 버렸지 내가 신앙만을 절대 버리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열심히 믿는 분 그래서 장로님까지 되셨지만 그 공백기 15년 동안에 배우지 못한 성경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훌륭한 장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훌륭한 장로가 된다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공백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떠나지 마라. 절대로 떠나지 마라. 믿음 떠나지 마라. 교회 떠나지 마라. 떠나면 다 같이 후회한다. 망한다. 그래서 그분은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하도 이제 분쟁 있는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 떠나면 후회한다. 교회 떠나면 어렵다. 그거는 뭐로도 메꿀 수 없다.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러냐면 나름의 혈기거든요.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인생을 살죠. 아나니아 사피라도 되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또 한 사람은요. 제가 기억나는데 어떤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승승장구하는 분이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중에 그렇게 똑똑한 분 못 만나봤네요. 뭐 그냥 목회자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고 느낌에 뭐 웬만한 저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인데 제가 읽었던 거 다 읽었더라고. 그 당시만 봐도. 그래서 오메 기주고 대우그룹 가운데 그 대우그룹이 있었어요. 대우그룹. 지금 없어졌지만. 대우그룹에 경남기업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이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아주 똑똑해요. 그 어머니도 권사고 명문 가문인 것 같이 느낌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맨날 말끝마다 이제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교회 와보면은 좀 멍청한 사람만 모여있는 것 같이 보이고 사회 낙오자들, 루저들만 와있는 것 같이 보이고 뭐 속 터지고 막 답답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있어 보이죠. 사실 자기도 그러면서 남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분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그러다가 뭐 별일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기도했죠.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렀어요. 한참.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뭐 우리가 전도사 때 만났던 사람이니까 한참 지난 거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얘기 듣고 가보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망한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망한 거예요. 망가져서 병들었어요. 병들어가지고 그냥 거의 폐인이 돼 있더라고. 폐인이. 그 부자가 거기서 좁은 방에 덩그러니 누워있고요. 뭐 이렇게 조그만 방에 과거의 영광, 경력 그 찾아볼 길이 없고요. 그리고 어머니 마비가 돼버렸어요.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대요. 뭐 그렇게 얘기 있더라고. 그냥 코마 상태 비슷하게 이렇게. 근데 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울분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마귀가 정말 악랄한 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적 싸움이 삼자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 마귀.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나를 공격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인데 자기가 싸우려고 하다 백전백패 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패인 돼버렸어요. 패인.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죠? 인생의 인간의 우매함이 보이더라고요. 저 믿음의 가정에서 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그 교만하더니만 적골이 됐구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었는데.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다고. 죽음 앞에서 초라한 모습들. 마귀가 막 낄낄대고 웃는 모습이 들리는 것 같이 보여. 내가 성공했지. 한 놈 망쳤지. 저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주변 사람도 없고 뭐 누워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따가 기도하고 나오면 되는데 이 모습으로는 죽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름은 그냥 김씨라고만 얘기할게요. 김 무슨 무슨 찬씨인데 김씨. 그죠? 김 선생님 하면서 제가 그냥 너무 답답해서 소리쳤어요. 예수 없는 인생이 이런 건지 이제 아셨어요? 네, 그랬어요. 예수 없는 인생이 이런 건지 이제 알겠냐고. 예수 없이는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냐고. 뭐 그래도 누워있는 거죠. 한참 저 혼자 열받아가지고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상태에서 목사가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당신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목사를 여기까지 불러와서 이게 만날 확률이 적은데 여기까지 와 있지 않냐고. 그리고 이게 소를 잡았는데 손에 힘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아 이분이 손에다 힘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감각이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몇 가지 물었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손에 힘을 줘요.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예스. 아멘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물었죠. 돌아올 마음이 있냐고. 예스. 손을 꽉 잡아요. 그죠? 그다음에 눈 감은 채로 같이 예배드리겠냐고 그랬더니 또 잡아요. 예배드리겠다고. 그다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손 잡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손을 꽉 잡고 내가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꽉꽉 두 번 잡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예요. 또 손 잡고 그냥 의사소통이요. 손으로 힘 주는 걸로 의사소통을 다 하는데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됐어요. 그때마다 누구보다 큰 그 소리를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꽉 잡더니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아가 강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비판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지 아는데 과정은 모르겠어. 어떻게 망했는지. 거의 폐인돼가지고 두 예가 그거예요. 장례식에서 마지막 생각나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 떠나서는 안 되고 절대로 믿음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 못한 문제 다른 곳에서 해결 못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도 못할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을 해요. 나만 손해죠.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지금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구원 그거 빼놓고 사람 눈치 보다가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이런 인생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이에요. 이제 뭐 여기 보면 웬만큼 사신 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는 진짜 하나님 인정만 바라보고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는 초연하고 심지어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오히려 그 멸시천대 십자가를 좀 즐기세요. 즐기면은 세상 편안하게 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할 게 없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선택해 가겠다는데 무슨 시험이 있겠냐고. 그 쥐뿔도 없으면서 그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니 안 해주니 뭐 나를 무시했다느니 아주 무시 좀 하면 어때? 무시 좀 하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인격이라고. 나를 뭘로 보고 뭘로 보기 뭘로 봐? 죄를 죄인으로 보는 거지. 뭘로 본다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야 아나니아 삽비라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라고 우리 얘기. 하나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메시지예요. 이런 유혹에서 시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거짓말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헌신 안 해서 그래. 헌신. 그죠? 거짓으로 거짓의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요. 이렇게 진짜 온 힘을 다해가지고 다 쏟아 부으면요. 시험 들 게 없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지금 두 가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헌신한 게 아니죠. 그냥 올인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All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몰빵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과부, 가난한 과부, 두 랩돈, 뭐 생활비 전부를 갖다 집어던졌다. 여기 무슨 시험 들 게 있어. 그죠? 다 줘버리는. 근데 우리는 맨날 양다리야, 양다리. 뭐 이것도 저것도. 아, 마리아도 마찬가지. 향유도 이게 뭐 300데나리온이라는데 뭐 조금 틈 내가지고 이렇게 몇 번 붓고. 이러면 안 되니 그냥 박샤를 내버리고 그냥 갖다 붓는 거죠. 그죠? 그냥 콸콸콸 쏟아지도록. 그러니까 헌신하면 그런 일이, 이런 시험들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인생을 보면요. 결국은 신앙이 선택인데 피곤할 때 피곤할 때가 오히려 기도가 잘 될 때예요. 그거 아세요? 피곤하면은 그냥 자고 싶어. 근데 피곤을 이끌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와. 근데 그때 만나주셔요, 주님이. 되게 성령 체험 그럴 때예요.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나왔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근데 몸 상태가 이미 부인이 돼 있어. 기진맥진 하나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려야 되는데 기진맥진 했을 때는 오자마자 이미 다 나는 제로야. 그렇게 주님 금방 만나요. 바쁠 때일수록, 너무너무 바쁠 때일수록 바쁘다는 건 속고 있는 거거든요. 엉뚱한 대로. 그때 그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게 자체가 희생 아니에요. 그죠? 다 세상 끈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소진할 때까지, 탈진할 때까지 다 쏟아버려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뭐예요? 거기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 그게 창자가 꼬이도록 그런 뜻이거든요. 땀이 떨어지는데 실핏줄이 끊어졌는가 봐. 핏방울이 되도록. 이게 무슨 기도예요? 끝장 보는 기도예요. 탈진할 정도의 기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죠? 술 마신 것 같이.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목소리가 안 나왔어. 목이 메여서. 다 지쳐서. 주님께 진액을 다 쏟아붓는 거죠. 다. 우리 기도의 성자라는 이엠 바운즈가 그랬어요. 모든 걸 다 기도하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기도해버리래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있대요. 우리 유창한 기도 잘해야지 응답이 있는지 알죠? 지쳤을 때 그냥 마지막 힘을 다 주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나 이거, 그러니까 이거 기도하고 죽을래요. 죽을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너무 힘이 없어서. 살라고 주무시지 말고 그냥 이거 기도하고 죽을래요 그러면 잘 죽지 않아. 난 이제까지 기도에다가 장례식 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잘 안 죽어요. 이 기도하고 죽을래요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이 임해요. 기지맥진해서 이걸로 끝낼래요 그러면 살아나고. 과부도 그랬잖아요. 뭐 이거 엘리야에게 이거 뭐 먹고 끝난다고. 안 끝나요. 기름도 계속 나오고 뭐 가루도 계속 나오고. 우리 맨날 뒤에다 꼬불쳐둔 게 많아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좀 있고 여기 양말 속에 돈 집어넣고 이러니까 맨날 무좀이나 생기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다예요. 다. 이거 주님께 드리고 끝난 겁니다. 난 이거 하고 끝날래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가 오히려 시작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영성이 뭐냐면 주님께 다 드리는 헌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소진하는 헌신, 뭐 탈진하는 헌신 이게 없어요. 하나님 옆에 섬길 때는 이건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느낌으로 해야 돼. 느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잖아요. 느낌. 필이 와요. 필이 오면은 그 기도는 그런 거예요.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필이 올 때 필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뜨거운 주임을 주면 뜨거운 기도를 하는 거고 잔잔한 기도를 하면 잔잔한 기도를 하는 거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필에 맞춰서. 그래서 그 결혼하기 전에 청춘 남녀들이 연애할 땐 잘해요. 왜냐하면 필로 연애를 하니까. 뭐 10대 율동하는 젊은 애들 뭐 이런 애들 보면 얘는 필로 얘네들도 필로 안 하더라고. 오염된 거예요. 진짜 연애는 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으로 필로 하면은 자기에게 제일 잘 맞는 사람하고 아름다운 연애를 해요. 근데 헤어지고 집에 와서 뭘 하죠? 그놈의 생각을 해. 생각을 할 때부터 타락을 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이 이건 두려움이고 생각이 이건 염려예요. 이게 막아주는 거거든. 그래 이런 거예요. 있을 때는 막 기쁨을 가지고 섬기고 먹으라고 그러고 잘 도와주고 근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용만 당한 것 같아. 아, 그놈 봐라 그거 꾼 아니야? 나 이용만 당했어. 괜히 섬겨주고 막 이랬어. 그래서 생각하는 순간에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추한 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열만 받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휠 가지고 하면은 잘 섬겨주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하면 돼. 좋은 대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왔어.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밥값 내가 다 냈네. 그 꽃뱀인가 봐. 나 뭐야 이거. 생각하는 순간에 속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결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나이 들면 결혼할 때 생각으로 결혼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 같이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이 눈을 밝게 만드셔서 여자분들 어떤 총각을 딱 보는 순간에 10년 이후가 번이 보여. 눈이 밝아져가지고 아 이놈 보니까 10년 이후에 이 모습이겠구나. 미쳤냐 내가 이런 놈하고 결혼하게. 눈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여길 봐도 훤히 다 보이고 저길 봐도 훤히 다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미
짝이 있고. 그러니까 차라기도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신경질만 되다가 기도 제목 낼 때에도 여기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야. 신경질이야. 하나님 뭐 어쩌시라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써놓고 그죠? 누군지 안 가르쳐 줄게.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니야. 이건 이 자매는 이건 신경질이야. 신경질 이건. 이따가 상담 좀 해요. 이게 신경질이야 이건 신경질.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하니까 그래.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 느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 가지고 느낌 가지고 예수님은 느낌 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다 느낌으로.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그죠? 기쁨이 있는 거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우리 갓난아기들 막 키울 때 기쁘잖아요. 아이를 생각으로 키우는 부모 있어요? 그냥 보면 기쁘죠. 그죠? 느낌으로 키우는 거예요. 아 예쁘다, 좋다, 웃네.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 보면서 기쁜 거예요. 생각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느낌과 느낌이 만나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근데 마귀가 그 꼴을 못 보니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아이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안 해. 그러다가 한 4살쯤 되면 아빠가 제일 좋아. 그러면 그때부터 느낌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요런 봐라. 왜 이 말을 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뭐 용돈을 받아내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 같은 사람과 만나면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사라지거든. 기도가 깊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느낌으로 기도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영으로 기도한다 이러는데 영으로 기도해요. 근데 기도가 언제 막히느냐 하면 마귀가 와서 잠깐만 생각을 집어넣어. 생각은 이게 두려움이고 생각은 의심이고 생각은 이게 염려예요. 염려. 생각이 확 온다는 게 이게 염려라고. 염려.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 왜 이 꼴 됐어요? 생각하다가 잔머리 쓰다가. 은혜는 느낌이거든요. 은혜는 감정으로 반응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진짜거든요. 생각했어요 계속. 그거를 시편에서는 아짜트라 그래서 꾀라 그래요. 악인의 꾀. 꾀로 살다 망했어요. 이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죄악의 인자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험에 빠지죠?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고 사람 눈 인정 자꾸만 치심하다 보면 자아 갖고 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법. 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서만 있습니다.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죠? 종기 영광, 찬송은 주님 홀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거 해결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생각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몰입이 언제 가능하냐 하면은 하나님 옆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그걸 어린아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느낌으로. 이걸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간다. 영적으로. 생각은 자기 꾀예요. 이건 염려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건 불신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나 안 보나. 그게 인테그리티죠. 그런 모습. 그리고 다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가지고 음모 꾸미지 말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천국은 어린애 같은 자일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느낌 가지고 나올 때 몰입이 가능해요. 몰입이. 마음껏 누리는 게 가능하고.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 다 드리는 거. 몰입이에요. 몰입. 그때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